빠졌다. 안 쳐대. 쳤는데. 다 물었구나. 요, 미끼가 남아있네. 그럼 지금 가위로 들어왔는가 한번 보고. 그럼 뭐 특별한 것 같다. 미끼가 특별한 것 같다. 설며시 가져가네. 어이. 설며시 가져가네. 꽁치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놈 사이즈 크다. 형광등급이네. 이거 비교하면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이제 꼬리를 일가위로 자르고, 일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등지름을 자르고, 턱 자르고, 날개 자르고, 날개 지느러미 자르고, 그 다음에 이 가위로 그대로 해서 비늘을 치고, 가위 등을 사용해서 비늘을 칩니다. 그리고 이 가위로 그 가위를 자르고 고개 들으면서 고개를 가르고 내장을 뺍니다. 그다음에 칫솔을 이용해서 칫솔로 뜯는 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러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배가 남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껍질을 벗겨주고, 자, 깔끔하게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김치 올리기를 제거하고